안녕하세요. 레슬리액티브의 전인수입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또 브이로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 뭐 구름 예술이죠. 예술이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요. 지금 한 32.5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요즘에 제가 날리는 따끈따끈한 신상 중에 하나죠. X5 Journey Edition, Journey FPV Edition을 가지고 비행하는 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폼 불렀더니 또 이제 낙엽이랑 눕집이 좀 많이 묻어 있네요. 지금 뭐 특이사항은 원래 마운트가 있는데 그 마운트를 하나 개조를 했어요. 다시 제가 디자인을 해서 제 거에 맞춰서 캠을 달 수 있게 만들었고요. 외에는 다 순정 그대로입니다. 자,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비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제가 몇 번 영상을 올렸듯이, 제 뭐, 기대 이상이죠. 제 경우에는. 뭐, 워낙 상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제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지금 주고 있어요. 로스트 알람이 울리네요. 뜨거운 키퍼 다시 세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뭐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체가 기존 기체에 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70g 정도, 정확하게 한 68g 정도가 가벼워졌어요. 거기서 생기는 엄청난 베네핏이 있고요. 사실 제가 기존 기체를 뭐 그렇게 많이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는데, 이야, 이거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운동선이. 거기에 암대가 절반으로 얇아졌죠. 대신, 얇아진 대신 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5.5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막 휘어봐도,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크래쉬가 좀 났었는데,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운동성을 보면, 엄청 빨라요. 안 떨어져요, 밑으로. 가벼워서. 떨어지네요. 근데 일단 운동 성능이 굉장히 X5하고 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X5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존 클래식 버전이랑. 근데 굉장히 날렵해지면서 그게 정확해졌다고 해야 되나? 컨트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기존 X5를 날리시던 분들이 약간 적응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 한참 적응 중이고, 너무 기존 레이트 값이나 이런 걸 쓰면은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롤 치거나 할 때도 조금 더 각도가 더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조절을 하던가 아니면 손을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날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옛날에는 좀 굉장히 반대로 돌려가서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바로 펌핑이. 근데 확실히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모터가 이륙할 때 힘하고
한참 날리던 때임하고 틀려요. 가열이 많이 돼서. 지금 배터리도 안 닳아요. 체가 가벼워지면서 베네핏이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를 1300을 쓰는 게 아니라 1550이나 1600짜리를 써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래 날리려고 배터리를 큰 걸 했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져서 오래 날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니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오래 날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플라이트 타이밍이 아까 약간 알람이 울려서 하긴 했는데 지금 찍혀있는 건 4분 58초, 59초예요. 한 20초 정도 아까 빼고 해도 4분 가까이 날린 거죠. 엄청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니 FPV 에디션으로 X5로 비행을 해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해소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볍고 민첩하다, 그 다음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한번 조립하셔서 날려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한번 느껴보시고, 예, 또 많은 영상 올려주시면 저도 그거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